엑셀의 Q&A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Q&A 보도록 할까요? 네, Z성님의 질문입니다. 학교생활 2, 3학년 업데이트는 언제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 Q&A뿐만 아니라 진짜로 많이 오는 질문이라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은 학교생활 컨텐츠 자체가 많이 큰 컨텐츠입니다. 큰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좀 정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일단 단기 업데이트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 중에 있고 특히 학년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업데이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이제 업데이트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는 할로윈, 12월 크리스마스 이러면 와 좀비 골정 빡빡한데 그런 부분들에 좀 몇 개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좀 큰 업데이트로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2, 3학년을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구조에서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학교 생활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이러한 재미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상시 모드로 계속 제공드리는 만큼 이제 방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한 업데이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모드가 미네랄이랑 경험치를 주고 있진 않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요소를 만든다던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큰 업데이트, 본질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하려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Q&A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널룸님의 질문입니다. PD 되신 걸 축하드려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옛 PD 아도니스님이 픽셀 드라마를 맡으셨는데 SL님은 픽셀 드라마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픽셀 드라마 이것도 단골 질문이긴 합니다. 아도니스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픽셀 드라마라는 이제 큰 선물을 주고 떠나셨는데 픽셀 드라마에 대해서 저는 좀비고 스토리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있어요. 다만 컨텐츠랑 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도니스님도 이전 간담회 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시피 픽셀 드라마를 한 편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소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좀 굉장히 신경 쓸 것들도 많아서 픽셀 드라마를 지금 당장 나온다 이렇게는 이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스토리보드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스토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픽셀 드라마를 좀 이어서 재개를 한다라던가 픽셀 드라마를 뭐 새롭게 만들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작은 컨텐츠 픽셀 드라마의 느낌이 나는 좀 작은 컨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스토리의 보조도구로 사용을 하여 여러분들께 좀 스토리를 확장하고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제 논의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이러한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고에서 스토리보드, 학교생활 등 상시로 오픈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외 따로 상시 컨텐츠를 제작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상시 컨텐츠를 추가할 계획인가요? 라고 닉네임 류층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시 컨텐츠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죠. 제가 그래서 이제 좀비고의 근본이라고 하면 다양한 모드를 플레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드 로테이션 제도가 들어갔었죠. 그런 부분도 기존의 모드, 저희가 기간제로 제공한 모드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시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여러분들의 이제 평상시 컨텐츠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라가서 현실적으로 좀 준비 과정도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스토리 모드 일정이나 이벤트 등으로 좀 꽉 차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상해 놓은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러한 모드들을 추가시키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고른 특수 능력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경찰과 노동 모드라던가 어떤 좀비 고등학교 소재가 다양해서 재밌는 모드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만날 곳을 있도록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류층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 하고요. 또 다음 Q&A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닉네임 실패님의 질문입니다. SL님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다니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멀리서 봐도 좀비 구조들이 아 이거 SL님인데 할 정도로 빨간색으로 염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좀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다니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좀 일화를 알려드리자면 일전에 저희가 좀비고 오케스트라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곳에서 SL님 목격담이 발견이 되었어요. 와 관객석에 머리가 엄청나게 빨간색 사람 같다 저게 분명히 SL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밝히자면 제가 아니고 그거 희네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네님의 발견 목격담이 이제 SL로 이제 전환이 되어가지고 와 저 SL님 실제로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희네님이시고요. 맞습니다. 저였고 제 어썸 코믹스에서도 이제 그쪽 일화를 그렸던 게 제가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어썸 코믹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석에서 유저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다면 빨간 머리라고 하면 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빨간 머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나타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Q&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올 것이 맞네요. 네, 올 것이 온 질문이 있고요. 아르다님의 질문입니다. 전명전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직업을 금지하여 플레이하고 있고 이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직업들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하여 일부 직업은 사용하는 난이도가 높고 효율이 안 좋아 소수의 유저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에 대하여 밸런스 패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 SL 하면 따라오는 꼬리표가 이 전명전을 망쳤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늘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고 근데 저희가 이 처음에 전명전 밸런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조가 있었어요. 그 기조가 뭐냐면 스토리 모드의 어떤 튜토리얼 역할로서 어떤 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최선 목표로 했어요. 최우선 목표. 다만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좀 결론을 내리고 PVP는 PVP에 맞게 별도의 밸런싱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파이어맨 같은 역할군을 아무리 조절해봤자 그 3 곱하기 3의 모드를 스턴 먹일 수 있는 직발로 그런 역할군은 어떠한 PVP 게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잡고 밸런싱을 하는 것은 크게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PVP는 PVP답게 별도의 밸런싱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려면 능력을 아예 새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신규 이제 스킬들을 이제 제시하기 전에 유저분들이 지금 전명전을 즐기실 때 뭐 이거 금지방, 이것만 하는 방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설정으로 아예 이 역할군이 아예 선택이 안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체력 배율도 중요하죠. 뭐 체력을 뭐 2배로 만든다던가 3배로 만든다던가 유저분들이 인게임의 밸런스를 커스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미리 제공하여 지금 전명전 유저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닉네임 명기님의 질문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위시 티켓으로 한정 스킨 양양 정렛을 김준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에 얻기 힘든 한정 스킨도 얻을 수 있게 하실 건가요? 한정 스킨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 위시 티켓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킨들을 좀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었죠. 우선 이제 한정 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한정이라 하면 기간 한정을 의미합니다. 기간 한정이라 뭐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구매를 할 수 있는 스킨을 의미하는 거지 완전히 한정, 일반적인 한정의 의미인 이번에 판매를 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스킨이 있다면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있었던 설날 이벤트에서 항 라이드 같은 경우에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이제 라이드다 이렇게 공지를 드렸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스킨을 구매하실 때 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간 내에서 정가로 구매할 수 있는 스킨들은 접근성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접속하셔서 충분한 이제 가격을 내게 되면 얻으실 수 있는 스킨인데 근데 어썸팩이나 어썸큐브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유저마다 획득할 때에 들어가는 재화도 다 다르고 가스나 미네랄 양도 다 다르고 확률도 다 달라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구매 루트를 열어두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구실, 어썸 큐브, 그리고 어썸 팩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킨들은 저희가 위시 티켓과 같은 경로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희귀하게 드릴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희귀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드릴 거고, 그 외에 이제 한정 스킨들은 정가로 구매할 수 있는 스킨들의 경우에는 그 경로로 밖에 이제 판매를 하지 않겠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소감님의 질문입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행사를 만날 수 없었는데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드디어 이제 슬슬 이 오프라인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약속드렸던 콜라보 카페 이벤트가 있었죠. 이 콜라보 카페 이벤트가 그때 이제 불발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7주년 이벤트로 인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이러한 오프라인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마련드리지 못했던 콜라보 카페부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머지않아 여러분들께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란 약속을 드리며 오프라인 행사 때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이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사님의 질문이십니다. 랜덤성이 짙은 아포칼립스 관련하여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포칼립스 기획 단계부터 랜덤 요소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실제로도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히 이 부분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 랭킹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제일 민감한 게 랭커 부분이실 텐데 보통 이제 이러한 랜덤 요소를 가진 보통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하죠. 다른 게임들도 랭킹을 등록을 할 때 굉장히 잘 풀렸다는 가정을 하에 세운 가장 빠른 기록, 하이스코어 기록들을 이제 기록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러한 게임들은 영원히 이제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저희는 이제 월마다 초기화되는 게 스트레스 요소가 좀 더 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희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좀 패치하는 게 여간 쉬운 부분들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일 큰 게 맵별로 이제 점수들이 있는데 이게 맵별로의 점수는 보통 좀비의 점수와 영향을 많이 받죠. 다만 이제 좀비가 나오는 양과 이런 부분들은 그 스테이지의 재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수정하게 될 경우에 좀비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스테이지는 좀비 하나당 보스 점수만큼 점수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결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랭킹에 관해서 뭐 랭킹으로 등록하는 어떤 뭐 시즌별로 뭐 맵을 고정시킨다든가 이런 다양한 좀 방안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랭커분들께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들지 좀 고민을 하여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시 또 공유를 드리는 걸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